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경남 그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카는 마을에 있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땅인데요. 나 이거 그 이때까지 그 땅보러 댕기면서 이 그 일곱수 계곡에 고디가 다섯이가 이래만 처음 봤다. 이야, 이거 지금 모래하고 모래 있는데 이거 새카만 거 있잖아요. 전부 다슬기예요. 보이시죠? 전부 다슬기라 이거. 전시 다슬기라 이거. 이야, 그럼 다슬기 이래 많아? 자, 일단 이거로 가볼까? 이야, 전부 다슬기라. 아, 이거 방송 나가면은 다 잡으러 오잖아. 이거 고기도 있고. 오. 어, 이거 뭐, 이런 데 있어? 이야, 여름 녹이 좋겠다, 이거.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현장 맛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요건 또 방송 후미에, 제가 계곡을 밟아서, 한 번 더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좋다. 콜. 이야, 이 고리 진짜 많네. 다슬기죠, 다슬기. 이야.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땅이가 좋다.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고 동네에서도 좀 떨어진 곳이거든요. 완전히 내 세상이다. 계곡도 좋고, 제가 이 도는 곳은 저 앞에 저 다리 보이시죠? 저기서 이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다 진입이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우리 땅 다랭이 수가 총 하나 둘 셋 네 다랑이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나락을 벼를 심어야 되는데 원래는 뭐 농사 안 질락하나? 그래서 지금 요거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저쪽에 저 작은 다랑이 하나 있고 저 위에 또 한 다랑이 있습니다. 총 네 다랑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그 제일 위에 다랑이부터 먼저 보고 한 단계 두 단계 쭉 내려오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그 제일 위에 다랑이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곳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카 하는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1509평이고 여기가 이제 산골짜기인데 지역이 또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집은 제일 위에 다랑이 여기다 집을 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이고 3m 도로는 많이 물었는데 진입 도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다랭이에 한 곳이 있고 제일 밑에 중간에 있는 그 다랭이에 또 진입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는 요 진입 도로 요거 좀 정비해 가지고 저 앞에 저기다가 그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위에 다랭이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좋다. 전기는 기본 거리에 있는 것 같고요.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우선에 그 농사 지을 물들은 저 주변 산에서 일곱수 계곡이 있고 일곱수 물이 철철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를 이용해서 우선에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집을 지면 이제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좋은 땅에 왜 원래 농사를 안 짓노? 호호. 거창읍내에서 이끌이 오면 한 30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거창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대구서 오시면은 보자,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네. 부산서 오면은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고, 그죠? 요거가 이제 제일 위에 다니는 거. 그 내가 저 앞에서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얘기한 게 요거 이제 제일 위에 다랑이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총 네 다랑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다슬기가 아마 엄청 실이 많다. 이 방송을 보시고 땅 안 사고 다슬기만 잡으러 오면 안 됩니다. 다슬기는 덤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지 다슬기는 덤으로 드리는 거잖아, 그죠? 봐요. 계곡 봐요. 와, 진짜 일곱수다. 아까 전에 이제 스타트 방송이 저기서 했거든요. 일단 원래는 농사를 안 질락하나? 자, 저 밑에 내려가면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공기도 좀 맑고. 자, 제가 서가 있는 곳이 우리 땅 제일 위에 땅입니다. 집은 저쪽에다가 지면 되겠고, 자, 계곡 따라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다랭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계곡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축대 공사가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토사가 뭐 유실되거나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네. 여기 이제 두 번째 다랭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다랭이 보이시죠? 세모잡이
다행이고. 물소리 좋다. 이 땅 사면 계곡은 드릴게, 그냥. 좋다. 우리 땅 계곡 다 물고 있어요. 반도 들고 고기 잡으면 되겠다. 자, 위에서 세 번째 다행입니다. 이 좋은 땅에 왜 농사를 와 안 짓노? 어제 저 촌에는 전부 다 노인분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 몇 년 지나면 농사 지을 사람도 없지 싶어 이제. 아이고, 이 논이 괜찮은 논인데 물도 안 찌고 참한데. 자, 세 번째 다랭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다랭입니다. 네 번째 다랭입니다. 물 봐라, 물이 얼마나 깨끗하니. 좋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어요.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자, 농통 타고 쭉 이리 왔습니다. 아따, 물량이 제법 있대. 지금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제법 있어. 요가 이제 제일 마지막 다랭이의 논두렁입니다. 와, 고디 봐. 이거 보이시죠? 고디. 저 시커먼 저 고디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안 잡는가 봐. 와, 전부 고디다. 이야. 저 모래하고 새까만 거 지금 전부 보이죠? 저기 전부 고디예요. 다슬기예요, 다슬기. 아, 진짜 많네. 할배가 많다카디만 진짜 많네. 요는 옛날에 그 소 믿는 것 같은데 지금은 소 한 마리 없습니다. 그죠? 보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소를 키우는 흔적이 있는데 소 안 키웁니다. 그래서 아주 청정합니다, 이 산골은. 휴무시설은 뭐 산비 아래 산소 외에는 크게 우리 땅에 오염물이 없다 하는 거 아주 청정합니다. 그리고 저 좀 이따 계곡 갈 건데, 야, 진짜 좋다. 그 마을과 좀 떨어져 가지고 동네하고도 전혀 간섭도 안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간섭도 안 받고 나 홀로 집 하나 짓고 딱 농장하면 딱 맞겠다, 그죠? 일단은 저쪽에 저 스타트 방송에서 그 봤던 계곡 다시 올라가 가지고 카메라 계속 한번 들고 계곡을 한번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좋다. 자, 마지막으로 계곡 한번 들어갔다가 오늘 현장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할배가 내려가 당기는 것 같다. 아유, 우와, 계곡 봐요. 이 전부 시커먼 보이시죠? 이 지금 고디입니다, 고디. 고디. 아, 좋다. 물 봐라, 이거. 이거를 그냥 식초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고기 굵다, 여봐라. 굵잖아, 여기서. 그죠? 굵잖아. 이야, 뭐, 이런 곳이 있어. 야, 전부 고기다, 굵직하니. 아, 또 여름이 놀기 좋겠다. 아, 와, 진짜 고기 많다. 응? 와. 무슨 완전히 천이 사람 손이 안 탄 완전히 그 자연 그대로 진짜 천의 비경을 자랑하네. 아, 시원하다. 와, 좋다. 자, 이 땅을 사시면은 이 계곡은 그냥 드릴게요. 와,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을 다 했고요. 또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또 카카오 지도 이걸 보면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볼까? 어우, 좋다. 이제 민물고기도 이득하더라고. 우와, 쥐긴다. 쥐기.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남 구창군 신업면 대현리에 있는 구매산골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여기가 구창읍내고요. 여기가 구창IC입니다. IC. 그 다음에 여기가 합천호입니다. 합천호. 합천댐. 여기가 이제 합천읍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구창읍내, 그러니까 구창읍내까지는 약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구창IC도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합천댐은 약 15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합천읍내까지도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생기는데요. 합천IC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어온 것은 지금 59번 국도입니다. 국도. 59번 국도인데, 59번 국도. 여기가 지금 59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연님 앞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나서 바로 좌회전에서 쭉 하천 따라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또 우회전, 그다음 좌회전 해가지고 현장까지 쇽 들어왔습니다. 나름은 참고 올라오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은 괜찮았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은 우리 땅 옆으로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다슬기가 엄청 실이 많습니다. 이 땅은 사야지 다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슬기 잡으면 개인적으로 다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땅 옆에 이렇게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축사로 활용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이 동네가 청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오늘 보면은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랑이 수도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 땅을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슬기가 지체적하는 거 또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라온 그 도로를 한번 쭉 봐드릴게요. 제가 오늘 올라온 도로는 여기가 이제 59번 국도입니다. 59번 국도고 저는 오늘 여기 대연 보건소를 지나가지고 하천따를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봐드릴게요. 2차선 변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스로 또 보여드릴게요. 짠. 자, 우리가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7수 모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나중에 지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은 여기에다가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안치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이렇게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이 오늘 보강공사를 조금만 더 하고 좀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땅. 자, 이곳이 정남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북입니다. 이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지금 여기다 앉힌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땅은 이 방향 보고 동남향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다리니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일곱수 도랑길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 있는 땅입니다. 나라 농사를 작년까지 지었는데 원래는 농사를 뭐 전락하나 뭐 그러네요.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한참 모내기 중이니까. 자, 다음에 지목은 답이고요. 총 면적은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988제곱미터 1509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소, 말, 젖소, 뭐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매출이 제한지역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지 말한 뜻이죠. 그렇죠? 지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저는 또 축사 허가 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나마 어느 지자체든 다 맡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르죠. 뭐 동네 또 동선을 맡아가지고 축사를 지으려면 또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나마 동선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어서 엔딩 그런 영상 갑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